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은총 씨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네. 멋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네. 헤어스타일.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쉬는 날이요. 그렇습니다. 쉬는 날인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 연휴예요. 꽤 긴 연휴입니다. 그 저도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알았고 저희는 보통 이 신경을 못 쓰잖아요. 네, 그 제가 이제 버즈비 오는 경로가 제가 합정동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합정에서 상수역을 지나서 홍대 정문 쪽으로 가는 그 홍 그 라인을 쫙 타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제 약간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좀 움츠렸다가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네. 긴장 풀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얘기 해주셨고 건강들 꼭 챙기시고요.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씩만 더 양보하고 참으시면 여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를 그렇죠.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 박멸합시다. 박살 냅시다. 맞습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제작되는 IQ 컴프레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Q 컴프레서, EQ 컴프레서는 네. 프리컴프가 장착되어 있는 EQ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기타 사운드를 빛내줄 페달이다. 라고 합니다. EQ와 컴프레서 두 개의 페달을 하나에 담은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믹스 노브를 0으로 설정하면 순수하게 EQ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EQ 노브를 올리면 컴프레서 기능이 블렌드되며 기능한다라고 하네요. 밴드 노브를 사용하여 6개의 주파수를 18dB까지 게인 또는 컷 할 수 있고요. 네. IQ 컴프레서는 기존의 EQ에서 자연스러운 컴프레서 기능을 추가하기를 원했던 연주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라고 합니다. 사이즈와 가격, 기타 톤을 고려해 보았을 때 IQ 컴프레서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EQ와 컴프 사이에서 고민하며 자신만의 톤을 고민하고 있는 연주자에게 추천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볼륨 전체 출력을 컨트롤합니다. 믹스, 컴프레서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6밴드 그래픽 EQ가 채용되어 있고요. 100Hz부터 3.2kHz까지 이렇게 쭉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밑에다가 자막으로 밴드 1부터 밴드 6번까지 네. 어떤 주파수대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컴프가 걸려서 그렇죠. 약간 뒤로 갔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쓰실 때 볼륨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믹스 노브가 12시 그러니까 딱 가운데에 되어 있는데 사운드 자체가 조금 나 컴프야 나 과하게 컴프 걸렸어 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맞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류의 EQ 또는 컴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믹스를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컴프량을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볼륨이 이렇게 줄어든다 했을 때는 간단하게 볼륨을 이렇게 높여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려서 맞춰야겠죠. 자연스럽게 걸리네요. 자, 우리가 우선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믹스를 다 깎고 드라이 시그널만 받되 EQ를 한번 조절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미들레인지를 좀 올려볼게요. 산이죠. 일명 산 EQ.
클린 사운드랑 비교를 해볼까요? 자, 잠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가운데다 딱 걸리거든요. 네. 가운데다 해놓은 상태에서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약간 걸리네요. 그죠. 약간 하이가 수급됐죠 지금. 네. 자, 그러면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네, V자. 로우가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 로우가 많이 올라서 어딘가가 지금 이 진동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이 밴드 스위치 자체를 많이 심하게 끝까지 올린 것도 아니고 약간 움직였거든요. 약간 움직였는데도 굉장히 이 변화의 폭이 크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만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장점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할 거고, 반면에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소리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희가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고요. 믹스 노브를 좀 과하게 컴퓨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사운드고요. 이 끝에 이렇게 톡톡톡톡 그 컴프 특유의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오버에서 한번 끝까지 한번 돌린 상태에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컴프에 EQ가 달려있는 제품이라기보단 EQ에 컴프 기능이 들어있는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 저희가 물론 이렇게 끝까지 돌려서 쓰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은 적당한 위치에 네. 노브를 돌려서 쓰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컴프 느낌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EQ를 먼저 맞춰놓고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컴프를 걸어가면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EQ를 이용을 해서 조금 이제 과하게 설정을 했을 때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의 하겠죠? 네. 하고 믹스도 한 요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죠. 근데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말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톤 가변성이 굉장히 큰 EQ예요. 네. 대략 저희가 하이 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톤을 쓸 수는 없게 됐죠. 그럼 이제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유용한 페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JHS도 그렇지만 이 J-Rocket Audio Design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이전에 저희가 이 멜로디라는 이펙터,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에 이 EQ가 달려있는 페달을 만나봤을 때도 그 EQ의 가변성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나 네. 뛰어난 가변성을 갖춘 그리고 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EQ가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IQ 컴프레스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잘 다듬어진 EQ를 넣어놨다 이렇게 드릴게요. 요즘 J-Rocket이 이 EQ 세팅에 그 이제 함께 이제 이 하이브리드적인 이 이펙터를 좀 미는 것 같아요. 그쵸? 오버드라이브에서 맛을 한번 보더니 컴프에도 넣은 것 같은데 정말 잘 쓰시면 기타는 내가 한 대지만 여러 가지 톤을 낼 수 있는 이펙터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면 내 기타가 지금 보신 것처럼 스트라토캐스터지만 이제 뭐 험버커의 풍성한 느낌까지는 안 나겠지만 이제 험버커의 그 따뜻한 톤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제 부스팅을 시켜서 뭔가 레인지를 넓힌다든가 할 때는 되게 좋은 페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호주머니 안에 테크니션 혹은 내 호주머니 안에 엔지니어 네. 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가지고 다니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운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통 기능들을 이렇게 모아놓기 시작하면은 이것저것 둘 다 사용할 수 없는 맞아요. 경우들의 이펙터 괴작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밸런스를 참 잘 잡았다. 네. 그래서 이 컴프를 따로 사기에 부담이 있었던 맞아요. 유저라든지 EQ를 따로 사기에 부담이 있었던 유저들 같은 경우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8.5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J-Rocket Audio Designs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팩트한 사이즈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좋은 이펙트들 조그마한 사이즈에 그죠. 항상 이렇게 어떻게 우겨넣는지 이 크기를 계속 고집하는 그죠? 것도 재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때문에 부담 없이 자기의 페달보드 한 켠에 네. 튜너 올리듯 그렇습니다. 간편하게 딱 올려 놓으시면은 굉장히 가변성 있는 사운드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EQ라든지 컴프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만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